안녕하세요. 시원한 아이스 커피입니다. 네, 자, 여기 시간 맞춰가 와보자. 올 수 있으면 이게 되게 이쁜데, 뭔가. 할까요? 이 둘레가. 출발. 거의 시간 없었네. 네, 여기는 하회마을 밑에 있는 풍산들입니다. 이 근처에 하회마을도 있고 병산서원도 있어요. 가는 방법은 이쪽 논길을 통해서 끝까지 가면 병산서원 가는 또 길이 있다고 합니다. 오다 보니까 뱀이 많아서 뱀이 많이 죽어 있네요. 요즘 뱀이 철인지 많이 죽어 있습니다.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멀리 있는 저 산은 무슨 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있네요. 야, 뭐 위에 무슨 철탑 같은 것도 있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녹록길 주위에 있는 것은 뭘까요? 저거는 깻잎인가? 깻잎 같은데? 깻잎이 많이, 되게 잎이 커요, 저기는. 벽시, 나락 보이시나요? 이게 막 노랗게 벌써 막 물들었네. 야, 그래서 이 논이 완전히 황금빛으로 보이거든요. 네, 완전 황금빛이죠. 와. 이런 길이 있었어? 이 너무 빨리 온 거 아니야? 이 자전거가 너무 좋아가지고. 쉬워요. 미니벨로보다 이게 더 나은가? 훨씬 낫죠. 그거는, 이역과를 하면 이건 자전거죠. 그렇군요. 저기 뭐죠? 저기 말뚝 박혀있는데. 사격장 같은 건가요? 저쪽이 병산서원 가는 쪽인데. 여기 뭐, 하천에 물은 없고. 밀림이네. 완전 밀림이네. 이 자전거 도로 타고 저 끝까지 왼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나요? 이쪽으로 가면 안동댐이 나옵니다. 안동댐 인증센터가 나와요. 계속 이 길이 연결되어 있나요? 안동댐까지 이어집니다. 이 길이 안동댐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? 예. 도로가 일반 도로 아니고? 중간에 한 8km인가 10km는 일반 도로와 공유를 해요. 그게 아쉽네요. 그거 빼고는 다 이런 도로입니다. 길이 참 예쁘네요. 이쪽으로 가면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쪽일 겁니다. 네. 이 풍산 부자들의 땅이라고요? 네. 네, 아주 멋있네요. 네, 검무산에서도 이 눈이 보이거든요. 저기 검무산 아닌가요? 검무산 같네요. 저기 검무산 같은데. 네. 저기서 이 눈이 보입니다. 뭐 여기까지는 별로 멀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. 우리의 링크입니다. 제가 한 모금 마셔보겠습니다.
아까보다는 시원하지가 않습니다. 와, 이거 되게 강이 막 굽이굽이 흐르는 게 정말 멋있습니다. 아, 잘 왔네요. 앞에 공사라기보다는 나무를 깎고 있어가지고 좀 위험했는데 와보니 좋네요. 병산서원 가는 길인데 이쪽이 저희가 왔는 길이고요. 이거 이제 가야 될 길이에요. 있는 아저씨네요. 병산서원이 여기서 2km를 더 가야 됩니다. 잘 간다. 잘 가. 시골의 냄새가 나는데 뭐 불을 떼고 있는지 기분이 좋습니다. 냄새가 좋네요. 작은 언덕이 나왔는데 와, 야, 인데 이화령을 어떻게 넘어가냐. 와, 정말 죽겠다. 야, 여기서부터 비포장 말 그대로 그래블 로드가 나오네요. 야, 반갑습니다. 여기는 병산서원 입구입니다. 비지터 센터랍니다.